다이어트 할때 보세요. 아구 아빠 김줄수예요. 지금 앞에 보이는 건 짜파게티가 아니에요. 바로 제가 일주일 전에 주문했던 실지렁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저기 보이는 면발 한 올 한 올이 다 지렁이에요. 한 100만 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 극혐스. 얘네가 지금 뭉쳐 있어서 이렇게 핀셋으로 막 떨궈도 떨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많아요. 실지렁이는 이렇게 극혐인 먹이 생물 중 하나인데요. 사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단백에 영양이 많아서 먹이로 정말 많이 쓰여요. 뜬금없이 우유가 나왔죠? 실지렁이는 4급수 이하의 물에서 서식하는 정말 더러운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거북이나 물고기들한테 먹이기 전에 반드시 해감을 해줘야 됩니다. 해감하는 방법은 실지렁이가 있는 물에 10분의 1 정도 양으로 우유를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실지렁이가 우유를 먹고 자기 몸에 있던 성분들을 배출하면서 해감이 조금씩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핀셋으로 실지렁이들을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처음엔 징그러운데 보다 보면 볼만합니다. 실지렁이를 잘 풀어주고 가만히 놔둘게요. 10분 정도. 우유가 있던 물을 한번 씻어내고 조금 맑아진 거 보이시나요? 우유를 한번 더 붓고 해감을 10분 정도 더 시켜줄게요. 실지렁이가 보기에는 이렇게 징그러운데 물고기 키우는 분들은 없어서 못 먹이는 정말 귀한 먹이에요. 저도 며칠을 기다려서 겨우 받은 거고 날씨가 맞지 않으면 아예 구할 수도 없습니다. 실지렁이들이 우유를 먹으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와, 좀 소름 돋는데? 좀 징그럽네요. 와우! 너무 징그러. 오! 오와 씨. 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실지렁이 비싸요. 지금 우유로 해감을 3번 했고,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뻘 같은 게 나오네요. 아, 이거 끝이 없네. 실지렁이가 워낙 더러운 물에 살기 때문에 해감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오! 오, 느낌! 오! 오! 아! 움직여! 해감은 지금 벌써 3번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줄 거예요. 아, 이 구정물이 끝이 없이 나와요. 이렇게 우유를 붓고 이제 하는 법은 다들 아시죠? 잘 흔들어주면 돼요. 실지렁이들이 지금 신나서 막 오호호. 와. 해감은 이쯤 하고 이제 이 녀석들 파티 타임 가져야죠. 잘 잡아서 거대 연못에 넣어줍니다. 와우. 오, 물고기들 바로 와요. 디스커스 파티? 지렁이 파티? 너왜안 먹지? 먹는 건가? 먹고 있네요. 입이 하도 작아서 안 보인 걸스. 와, 이 녀석 왕건이 물었어요. 왕건이 대박났네. 오, 오, 몰려든다. 오, 너무 징그러. 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실지렁이는 웬만한 사료보다 훨씬 좋은 정말 초고단백의 완벽한 먹입니다. 물고기들 반응도 정말 끝내줘요. 엄청 잘 먹어요. 물고기 주려고 가져온 건데, 지금 거북이들이, 와, 극혐. 먹다 뱉어 막. 거북이들이 더잘 먹어요, 지금.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될 거북이가 실지렁이를 먹고 있어요. 와. 저 뒤에서도 지금 거북이 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거든요. 무슨 이름이 왔나? 물고기를 잡아먹네. 오. 얘는 물고기는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실지렁이만 먹고 있어요. 오, 왜 이래? 왜 저래? 오, 깡패인데? 너도 지렁이나 먹어라. 잡지도 못하고. 오! 뭐야? 원격거래 실지렁이를 먹었는데요? 잘 먹네? 와, 진짜 잘 먹네. 우와, 아! 먹다 뱉어. 우와, 제가 얼굴에 소름 돋았어요, 지금. 우와. 와, 이거 다이어트 할때 보면 밥맛이 뚝 사라지겠는데? 내친 김에 좀더 넣어줄게요. 와, 얘네 진짜 잘 먹어요. 우와. 지금 10분 넘게 계속 먹고 있어요. 이게 포만감이 안 드나? 실지렁이가? 왜 먹다 뱉어? 오씨. 진짜 잘 먹네요. 물고기 밥으로 준 건데, 지금 물고기들은 접근도 못하고, 거북이들이 더 열심히 먹네요. 응? 무슨 일이야? 와. 거북이들이 한참을 먹고 남은 걸 물고기들이 먹고 있어요. 또 왔네? 얘는 배가 좀 부른 것 같아요, 지금. 아니네요. 또 왔네요. 지금 아예 그냥 자갈 밑에로 도망간 실지렁이까지 먹으려고 세 마리가 난리예요. 물고기들은 쳐다만 보고 있어요. 실지렁이 폭탄이 또 떨어집니다. 이야. 응? 얘는 안 먹네요. 무슨 일이지? 응? 한 마리씩 주워 먹고 있는데, 실지렁이를? 옆에다 놔두고? 뭐지? 아, 얘 먹는 거 보면, 지금 막, 입안이 간지러워요. 머리도 간지럽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